안녕하세요. 나무 아카데미입니다. 오늘은 중3 1학기 국어 정비 4-2단원 사회문화적 배경 속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단어는 그 유명한 홍길동전이 실려 있습니다. 저는 모르는데요. 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, 아마도 그 홍길동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, 홍길동전을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. 대부분 다 홍길동전의 간단한 내용 정도를 알고 있으실 건데, 우리 교과서 수록 부분이 정말 그 유명한 부분,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호부호영, 형을 형이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내용도 나와 있지만, 어떤 부분도 나와 있냐면, 홍길동이 나와서 할빈당을 형성을 하고, 결성을 하고, 막 사람들을 돕고, 그리고 결국엔 아버지를 위해서 잡히고, 이런 좀 낯선 부분들도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학생 여러분들이 좀그 수록된 부분들이 상당히 길지만 공부가 원래 귀찮잖아요. 귀찮다라고 하지 않아? 귀찮다라고 해서 하지 않지 않고 말이 좀 이상하네. 귀찮다라고 생각해서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또 다섯 번. 아, 이긴걸 다섯 번 언제 읽어요? 사실 솔직히 학교에서 시험 범위 잡으시면 글 개수로 따지면 네 개거든요. 보통 학생들. 네 개거든요. 그럼 5, 4, 20 하면 20번이잖아요. 하나 있는데, 무슨 계산적이네. 3분이죠? 아, 너무 짧나? 5분 잡읍시다. 그러면,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. 뭐,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해서 반드시 여러 번, 다섯 번 정도를 읽으셔야 됩니다. 소설도 사실 우리 앞에 설명문이나 이런 문제 유형과 비슷하거든요. 서술상의 특징, 그 다음에 내용일치입니다. 소설 속 내용에 대한 내용일치입니다. 물론 그 내용일치가 뭐 인물의 심리라든지 인물 사이나 혹은 여러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거지만 어찌되었건 내용일치이기 때문에 소설 내용을 여러 번 정확하게 읽어두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가 아니라 무조건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뭐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또 하나, 이 내용, 작품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, 요 내용, 반드시 출제가 될 거니까 요 내용만 살펴보시면 적서적 차별, 서자, 적자가 있는데, 서자는 집안에서 호부호영을 못할 뿐 아니라, 그럼 서자가 홍길동이겠죠? 벼슬길에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유교중심 사회. 충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. 입신양면. 네, 관리들의 부정부패. 가렴 주구라고 하거든요. 보시면 다는 모르겠는데, 요즘에 이제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좀 많이 유명한데, 거기 보면 나옵니다. 개떼끼들 나오거든요.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셔가지고 작품 내용을 쫙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